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국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살아가면서 가능한 정도를 그려야 되고 뭔가 이렇게 책이 잡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책이 잡히는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기의 과오를 덮으려고 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더 솔깃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에 이제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든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뭐 제 자신도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결코 될 수가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능한 정도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이 책이 잡혀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어야겠다. 지금 아마 대통령도 얼마나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겠습니까? 괴로울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책을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 하게 되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런 덮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이 나오게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조언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조언들에서 정면 돌파를 이렇게 시도하기보다도 가능한 비껴가는 길, 지름길 이런 부분들의 귀가 더 솔깃해지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응하는 그런 선택을 보게 되면 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귀를 기울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진실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개인 차원의 위기 관리가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갑질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던 사장님이나 또 기업체 고위 임원들을 아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터지고 나면은 그때는 가능한 조기수습이 가장 좋죠. 조기수습은 잘못된 상황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가능한 그 충격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충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동정심도 받을 수가 있고 본인도 맹해로운 그런 퇴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책은 뭐냐? 최선책은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았죠. 근데 그거는 이미 해버린 거고 그게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차선책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국내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을 내각의 조각권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고 이선으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총리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단점 에 대한 수습 작업을 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개헌을 통치 구조에 관한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개헌을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대통령 선거를 거쳐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 며칠 사이에 벌어지는 기류는 그런 선택보다도 시간을 끌면서 어쨌든 이번 사태를 넘어가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검찰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죠. 검찰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집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능시험을 마친 고교생들이 상당히 많이 저는 관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가능한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선으로 퇴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가장 멋진 방법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판단이 많이 흐려지게 되는데 그때 가능하면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런 의견이 귀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유혹과 이별할 수가 없으면은 굉장히 큰 비용을 저는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 차원의 위기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국정에 혼란을 가져오는 선에서 수습을 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